때문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봐야 돼요. 이거 앞뒤 봐야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사람의 본래의 그 내면에 이런 그 저기 그냥 명상 하나만 놓고 봐도 심연인데 달하고 컨정션이야. 그러면 달 사인이 뭐냐 상관없이 명왕성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평온함, 그리고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달 사인 중에 가장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계자리, 황소자리, 이거 필요 없어요. 이 명왕성이 딱 옆에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 살아. 어디에? 네 번째 하우스의 계자리로. 근데 그 옆에 명왕성이 딱 붙어있어.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 달 계자리 너무 잘 들어갔네요. 거기다가 네 번째 하우스 진짜 잘 들어갔네요. 이 명왕성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 명왕성을 봐야지. 그러면 지금 이 달과의 작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저기 이 사람이 이 아까 심연이라고 그랬잖아. 내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보여. 이 사람의 이런 강박이 있는 거, 어떠한 그 불안감이 있는지 겉으로는 안 보여.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저기 네이탈의 달의 달과 명왕성의 위치가 어떤 상태로 컨정션 되어 있냐, 요거는 기본. 선생님, 부부가 명왕성을 기준으로 하나는 바로 앞에 있고 하나는 바로 뒤에 있어요. 부부가 두 사람 인연이구만. 그러니까 재혼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앞뒤의 차이가 네. 어떻게 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앞에 뒤에 있는데 컨텐션이라는 거죠. 각도를 네. 봐야죠. 네. 그리고 프로그레션을 봐야죠. 아.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본질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이 부부가 상처야. 그러면 이 사람 노크를 봐. 남자 차트에서 첫 번째는 내 내면의 상처는 어디로부터 와요? 엄마로부터 엄마. 오죠. 네. 그 두 번째는 부인으로 오죠. 네. 그러니까 내 내면의 작용이 엄마하고 관계, 부인과의 관계. 그러면 재혼을 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 부인과의 관계에 여기서 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봐요? 자, 이 사람은요, 자기는 부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차트에 있어? 내 차트에 있잖아. 네. 남자 차트에 본인의 이 내면이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같이, 왜냐면 달이라는 거는 편안하면서 울타리면서 양육, 내가 양육받은 상태를 보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컨정션 되어 있을 때 엄마가 과연 나를 양육을 했을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의 울타리는 엄마거든. 근데 이 울타리 안에서의 요 양육은 왜냐면 집착이어서도 문제고요. 네. 그리고 또는 엄마의 부재로서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조건 저기 명왕성이니까 엄마가 안 계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계시긴 계시는데 집착이 들어갈 수 있어. 집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요거가 부인과의 관계성에서 부인 또는 내가 집착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근본 자리가 지금 달에서 오는 거죠. 네. 근데 달이 누가 지금 작용을 했어? 명왕성이 작용했죠. 네. 컨정션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알아차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힘들었지만 결혼한 뒤에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거예요. 앞뒤 상관없이. 앞뒤 상관없이. 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앞뒤 상관없이 저기 하는데, 자, 재혼을 했어. 그런데 프로그레션에서 이 달이 다가가냐 멀어지냐,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리트로그레이드하냐 아니면 다이렉트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죠. 이 사람이 재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이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부인한테는 잘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똑같은 행동을 무식적으로 또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또 상처가 또 있을 수 있어. 그럼 세파라팅이 훨씬 좋은 거네요, 그때. 아니지. 얘가 어떤 그 앞뒤를 보고서 그 저기 세퍼레이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저기 명왕성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가버리면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그리 때문에 다가가 버리잖아. 또 바, 뒤에 있어 반대로. 이제 이거를 봐야 돼. 이 앞뒤를 다 봐라.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면의 내면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인데 그 사람의 근본 원인은 누구한테 찾냐면 이 사람은 나의 파트너한테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파트너는 자다가 봉창 뜯는다고 이게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신기하게 만났어요. 네. 여자가 재혼, 남자는 초혼. 근데 명왕성 뒤에 달이 있어, 남자가. 선생님, 그러면 리트로그레이드 될 때 그 각도가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도까지 뒤로 물러났다가 간다는 이런 게 있어요? 평균적인 게? 아니요, 얘는 지금 명왕성이요. 한번 리트로그레이드 가다 다이렉트로 갔다가 리트로그레이드 하면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에너지 자체가 지금 프로그레션 상에서는요, 우리 그 트레지 상황에서는 그 저기 다가가는 거 5도 벗어난 거 2도만 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프로그레션 상에서는 5도까지 벗어난 상태에서는 얘가 좀 멀어 걔는. 프로그레션 엄청 먼 거예요. 걔는 그치. 우리는 정말 한 1도 반인가? 네, 그 정도밖에 안 가. 명왕성 자체가. 네. 그래도 멀리 있어도 에너지는 이미 이제 있긴 있으니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1도 차이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해봐. 얘는 되게 많이 해. 그래서 해결할 때 이 명왕성은 천일명 멀리 놓고 봐야 돼. 근데 지금 달하고 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재혼 한 사람은 초혼인데 어찌 보면 그 전생 과거생에 같은 상처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같은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면은요 알아차림이 있을 수 있어요. 거울처럼. 아니, 거울처럼. 왜냐면 한 사람은 너무 해피하게 살았어. 만약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우울하게 살았어. 그러면 너무 다른 환경이잖아. 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서로 동병상련의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다. 둘 다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다 했어요. 그게 이제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아마도 항상 얘기했잖아. 트랜짓에서 다리 칠 때 한 달에 최소 네 번은 본인의 그 강박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같은 그 저기 상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서로 유한해질 수 있는 거 있는데 이럴 때 부부가 어떤 상황이 훨씬 좋냐면요. 반대 성향이 훨씬 좋아요. 자, 반대 성향. 그래서 태양 사인이 반대이거나 반대의 그 성향이 그러니까 그 성격적으로 반대.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뭔가 안 좋을 때 한 사람은 좋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궁합 볼 때 반대 성향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 같은 상처를 서로가 에너지 좋을 때 그 반대 성향이죠. 어떤 사람이 힘들 때 한 사람이 저기 이해해줘요. 이해해줘. 그러니까 근데 같은 상황에서 같이 힘들어 버리면 이혼해 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너도 지금 힘든 얘기하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혼해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훨씬